맥박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관절 같은 게 다 굳으셨더라고요. 아이고.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아 언뜻 보기엔 자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혹시 상처 있나? 상처 확인하려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봤는데 이제 뒤통수 쪽에 출혈이 있고 나뭇잎이 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이 침대에 있는데 나뭇잎이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돌아오면서 나뭇잎이 있던데 그거는 왜 있는 걸까? 뭐지? 유나 씨의 몸을 들어 올리자 머리 뒤편에서 나뭇잎이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요. 경찰의 수사 결과 성폭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이고, 딱 켜라. 그러다 그만 6층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보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게 더 싫은 이런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뛰어내리는 투신을 선택을 할 정도로 성폭행 피해를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정 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예? 당시 CCTV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정 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옷이랑 바지랑 상하의가 전부 다 바뀐 거죠. 다 바뀐 거. 바지까지 바뀐 거예요? 이제 껴입은 거죠. 기존에 자기가 입던 옷에 슬리퍼도 바뀌었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네. 이때 정 씨가 껴입은 옷은 집안에 있던 유나 씨 약혼자의 옷이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정말. 누군가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추락한 그녀를 안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당시 유나 씨는 살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 신고를 해야지 이게. 야. 일단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CCTV를 봤을 때는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요. 어떻게? 이제 손이나 팔 부분이 스스로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살아있었다는.